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녹방에 나온 옷이랑 똑같은 옷차림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입술 여기 인중 사이에 뭐가 났는데 쥐젖 같은 게 났네. 이게 여드름도 아니고 뭐지? 안녕하세요. 100만원이요? 안 줘. 안 줘야지. 장난이고 돈 많이 벌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헤르페스는 아니에요. 헤르페스는 수포 자국이 생기는 거죠. 예. 그 헤르페스 약간 성병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저 헤르페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성병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관계를 안 했을 때 헤르페스에 걸렸었어요. 대중목욕탕 갔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닿으면은 걸리는 거야. 입 쪽이나 아니면 이제 밑에 쪽이나. 예. 헤르페스 은근히 많아요. 그거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 진짜 더러운 건 막 약간 임질이나 그런 게 더러운 거죠.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진짜 성병이고, 성관계를 해야만 이제 전염이 되는 게 이제 그런 병이고요. 아, 전문가라고. 원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잡지식이 많아서. 안녕. 아,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코틀은. 안녕. 반가워. 반갑습니다. 코트님, 100만원 지켜드리려고 늦게 왔는데 칭찬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 블랙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긁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나를 긁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제가 낮에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그 카페 자료 한 뭐 두어 개 올렸는데, 거기 그 누누TV 댓글에 닉네임이 노래하는 코트더라고요. 샤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하. 누가 달아놓은 걸까요? 누가 노래하는 코트를 쓰는 걸까요? 화가 나네요. 이거예요. 예. 네. 오, sorry. 예. 네. 아, 또 늦게 올리네. 진짜 매 좀 맞아야겠다. 매 좀 맞아야 쓰겠다. 씨박새끼 더럽게 늦게 올리네. 이 노래하는 코트라는 닉네임을 누가 어떤 새끼가 쓰는 거야? 이 개새끼가 이거. 저 사람은 그 형 영상을 보고 누누TV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아, 아까 누누TV라는 걸 언급하면 안 돼. 네. 이게 뉴스에서도 홍보해주고 그러니까 누누TV 이용자들이 폭증했다 그러잖아. 실망이야 라고 할 뻔. 누누TV에 관련해서는 좀 올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뉴스 타고 200배 폭증했다고? 아이고야. 어제 냐옹이님은 그래 잘 보내줬냐고요. 가고 나서 방송했잖아요. 예, 풀 영상 보셨나요? 예, 냐옹이 가고 나서 저는 솔방했는데, 보내면서 방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또 뭐라고 하실까봐 또 간만에 합방했다고 둥기탱전에서 이 새끼 빨리 퇴근할라 그러네. 안 보내주시려고 했잖아요 어제.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전화데이트 했잖아요 어제.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종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합방 같은 거 하고 그런 날은 여러분들 좀 일찍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를 좀 하자고.
개인적으로 뭐 연락 안 했냐고? 개인적으로 연락할 게 뭐 있어요? 예. 저는 그 정말 저는 이제 그 여자친구를 사실 만들 때 제 방송, 그러니까 방송이랑 관련 안 돼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 이상형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냐옹이 같은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냐옹이는 이제 내가 방송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방송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나본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뭘 그럼 못 만나요. 방송하기 전에도 많이 했는데, 연애를. 예. 충분히 만날 수 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 외국인과 사귀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조만간에 막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자친구 좀 만들어 올게요. 예. 세상 넓습니다. 평가에 감사합니다. 예. 일본인은 노리자고. 일본인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성 TV 거기 찾아가야 되나? 전수 받아야 되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공감하면 되다. 아니, 나는 애니메이션 보는 여자랑 별로예요. 예. 애니메이션 보는 여자 별로입니다. 예. 채팅창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장 좀 이렇게 장 운동 좀 코트야. 시켰습니다. 예, 채팅창 활성화를 위해서 장 운동을 좀 했습니다. 예. 성능 지르네.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채팅창 활성화 시키려면은 맥락 없는 개소리 하거나 아니면 방귀 끼면 되거든요. 네, 아니면 코파거나. 채팅창 활성화시키는 방법. 아, 어제 그 풀영상 댓글이 많이, 아 댓글이래, 조회수도 뭐 낭낭하고, 예. 뭐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좀 인상 깊었던 댓글이 코트야 제발 게스트를 좀 사람 취급 좀 해라. 너의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좀 대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예의를 갖춰야 될까? 인방에서 얼마나 더 예의를 갖춰야 될까? 어제는 뭐 진짜 그냥 유퀴즈온도 블럭 그 자체였거든요. 예, 그 잡채에서 그 잡채. 물론 아예 욕을 안 하진 않,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더 예의를 갖춰야 될까. 내용이랑 한 철권 영상 보고 싶다고 난리더라. 올려드릴게요. 풀로 올려드리는데 댓글 막을게요. 아, 어제 대댓글 달린 거 보니까 문신 보여달라고 한 건 명령조였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었어요. 문신이 여기 이쪽에 있는 줄 모르고 이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이쪽에 있는 문신을 이렇게 하면 보여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었던 문신이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그 약간 카센터에서 자동차 만질 때처럼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 내아홍님 잘못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아홍님이 그 보여줄 때 그 각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향 영양제는 게스트비에 포함된 거냐고. 어제 그 뭐 게스트비로 총 17만 원 정도 나갔죠. 예. 아무래도 수원까지 새벽에 4시 넘어 가지고 활증 풀려 가지고 보냈는데도 6만 3천 원 나오고. 그러니까 활증 풀리기 전에 3시쯤에 택시 태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예상 그 비용이 6만 3천 원이었는데 아 6만 8천 원이었는데 결국 1시간 정도 철권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뭐 투닥거리다가 예. 4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예상 비용이 5천원밖에 안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천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개지랄을 했던 겁니다. 예, 6만 8천원일 때 보낼걸? 그래서 완벽했을 텐데. 아니 할증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돈이 많이 나가거나 그러지 않더라. 한 만원, 12,000원 정도 더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내고 또 뭐 철권 영상은 뭐 오늘 방송 끝나고 예 비공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회원 전용으로 올려야 되겠다 차라리. 예 그렇게 하고 또 예 또 10만 원 보냈죠. 10만 원 회원 전용이요? 그래서 한 17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어? 회원 전용이요? 아 그냥 한 말이야. 그냥 댓글 막고 올릴게요. 댓글 막고 올려. 어. 제목 혐수치 괜찮아. 맥주. 형의 단점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니까. 근데 많이 좋아진 게 이거예요. 성격이 사람이 진짜 사람 성격이 죽. 사실 저는 그 말이 어떨 때는 공감가는데 어떨 때는 그 대상이 이제 내가 되니까 그 대상이 내가 되면 굉장히 좀 듣기 싫은 말인데 사람 안 변한다라는 말이 진짜 내가 그 대상이 내가 됐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냥 그 가치 자체를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캡슐 안에다 사람을 넣어버리는 거잖아. 예,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어제 사실 나락나락거리고 무릎 꿇고 이제 터질까봐 조마조마했다고. 아 고민했죠. 여기서 또 한 번. 아 근데 잘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짜증 안 내고 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거까지만 와도 이런 단계까지만 와도 나는 많이 좋아진 거야. 방송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한 거죠. 예,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변했다. 아무튼 뭐 이제는 막 정말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돈 걸고 이런 짓거리 전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트야. 지난주 노래 오래 부르신 거 회원 전용으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제가 모니터링 해봤는데 플랫 일어나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노래 연습하는 거 솔직히 좀 지루했고요. 네. 저는 완벽한 거 아니면 제 손을 안 올립니다. 그 유튜브에 제 노래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코노모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 중에 70%는 없애야 돼요. 예. 왜냐면은 그 플랫 일어나는 구간들이 많은데도 그 친구는 이제 팬심으로 올린 건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와 코트 노래 존나 못해졌다. 예전에 노래 잘했는데 이 새끼 이렇게 노래를 못했나? 그냥 노래 좀 잘하는 일반인 수준이 돼버렸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괜히 내가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예. 난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올리는 영상 말고 남들이 내 영상 올린 거는 다 지우고 싶어요. 내가 정제해서 올리고 싶어.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 그게 이제 내가 나 외에 내 영상을 올릴 수 없게끔 나 자체가 이렇게 그 유튜브 내에 인증 마크를 달아놓고 활동을 하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다 정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 나 이거 이 채널에 내가 나오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올렸을 때 지워줍니다. 예. 아니 뭐 놔두죠. 근데 뭐 그냥 그런 뭐 저 지워봤자 뭐.
내가 앞으로 잘해가지고 좋은 영상 올리면 되는 거지. 대인배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 이제 뭐 내 허물 지우러 다니는 것도 어쨌건 내가 앞으로 방송을 계속 해나갈 텐데 누군가는 떠올리고 누군가는 떠올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고. 예.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에 제가 또 이루고 싶은 거는 역시 시골 방송입니다. 예, 시골 방송을 좀 하고 싶어요. 시골 방송을 계획해서 잘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한 거는 이제 그날 내 기분이었고 해야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만. 그날은 내가 성나가서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시골 방송한다니까 네가 낙수는 줄 수 있냐 이러는데, 아니 낙수라는 게 낙수라는 거를 이렇게 본인이 그 받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또 막 낙수를 받아가는 게 맞는 거고, 어? 애초에 네가 그런 낙수를 줄 수 있는 그 구조가 돼야 합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합방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걸로 이제 막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날은 계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성나가가지고 아 씨발 이제 안 할게요 막 이랬는데, 해야죠. 기획했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좀 보여주고 나야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할 때 그냥 오슈나 약발방 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예. 아,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거는 많아요. 많은데 여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고. 그렇습니다. 사이다가 지금 안 들어왔구나. 사이다 나중에 한번 좀 물어봐야겠다. 역캠들 중에서 이렇게 좀 수도권 사는 역캠 있냐고. 물어봐야지 나중에 또 왔을 때. 사이다는 이제 그 마당발이죠. 어떻게 보면 마당발 시청자. 시청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역캠들에게 있어서 사이다는 가서 생체 뷰본 역할 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원 같은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역캠을 좀 많이 알더라고요. 그 연락은 했어요. 뭐 잘 들어갔냐? 잘 도착하고 너무 재밌게 잘 봤다. 그리고 또 채널 구독한 것도 보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훌영상 채널 하이라이트 채널 이렇게 구독해 놨던 걸 이렇게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굿 이랬어요. 구독자 한 명 늘었네요. 머리 왁스로 못 넘기나요? 뭐 올백 스타일 뭐 이런 거 하는데 전 머리 넘기면은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랄프야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 나 오늘. 아 그 내가 그냥 저기 필터를 키든지 해야겠다. 아 이게 또 얼굴 못 빠지겠네. 예. 네. 약간 피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좀 이렇게 딱 해갖고. 예. 그게 안 돼 있어 지금. 꺼놨나 봐 니가. 기능이 꺼졌다. 어. 소프트 스킨. 켜져 있는데요? 제가 끈 게 이거고요. 이게 켠 거예요. 얼굴은 못 잡잖아. 이제 잡는다. 이제 잡는다. 다른 거는 바뀐 거 없고. 소프트 스킨 말고 하드 스킨은 없어? 하드 스킨은 없죠. 좀 강하게 넣어줄 수 없나? 필터 같은 거. 이게 하이예요. 하이. 이게 미드. 오 하이 좋다. 오. 하이. 원래 하이였어요. 지금 딱 됐어. 이제 됐네. 얼굴 좀 약간 도자기 피부 됐네. 원래 이거였는데. 닥치세요. 네. 얼굴에 뭐 검버섯이 났네요. 어쩌네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 얼굴 수세미로 나올 거예요.
닥쳐주세요. 피부 좋은 사람이니까. 네. 싸닥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도 한 명 저한테 개발렸죠? 네. 발리고 나 어제 얼굴 배틀 붙여놓고 그 뭐야 해놓고 개발리고 나서 500개로 디지털 장애했죠. 네. 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풍선이 아주 열악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저는 이러면은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데 다들 이제 좀 주머니 있는 것도 좀 풀어놓으시고 좀 시청료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료 좀 거들게요. 네 지금 뭡니까 234개 이거 아니잖아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달라고? 아 그래 고마워요. 우리 시아님 감사합니다. 시아님 고마워요. 예, 아 우리 트렁이가 냈잖아 시불.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귀용들 이모티콘 주세요. 이모티콘 드릴게요. 내가 줄게요. 네, 드렸어요. 100개 쏘시면 곰돌 이모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걸 한 20만원인가 현금 결제해가지고 저 예? 샀는데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다고? 안 나갔다고요. 그니까 네. 지금 거의 뭐 80개 있구만. 오늘 100개 쏘시는 분들에게 이모티콘 확 쏩니다. 예. 야무지게 쏠게요. 아 그리고 디아블로도 좀 결제를 해야 되겠는데 18일부터라도만. 지난번에 편백가운에서 봤는데 잘생기죠. 아 그때 그 커플분이셨나? 그죠? 편백가운에서 예. 청라 사시나 보네. 네, 팬가입 안 돼 있으시고. 예전에 그러니까는 뭐 한 뭐 몇 달 전에 샤브샤브 먹으러 이제 청라에 있는 편백가운이라고 갔었는데 그때 저랑 눈 마주쳤던 분이었나 보네요. 네. 아는 척을 하시지. 네. 샤이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코리펜스 구독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ESFP 고마워. 100개 너무 고마워. 유튜브에서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팬가입 좀 해주세요. 예.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은 시원하게 한 500개씩 쏘면서 팬가입 하시던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풀 영상 정말 하루가 녹아요. 풀 영상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요. 안 그래도 그 비버샵 네 저 레오게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 언제 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에 보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시까지 머리를 계속 이 상태로 놔둘 것 같습니다. 코트야. 형 사랑해요. 경순왕님 제수대가리 없는 소리를 세 줄이나 쓰셨네. 블랙 해드릴까요? 경순왕님 본인이 정하세요. 본인의 운명을. 예. 절대로 풍선 쏘지 말고 에드벌룬으로만 별풍선 쏘세요라고 하셨는데 미친 새끼신가?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짝쿠님 100개 나이도 고맙습니다. 예. 재수 없는 소리 하네. 열혈 말고 재매할게 형. 우리 트릉이도 300개 드디어 1000개를 넘겼다.
이거에 10배를 받아야 나의 오늘 할당량이 채워지는 부분이야.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씨요. 우리 죽대연 사랑합니다. 사파게티님 감사합니다. 곰돌이 이모티콘 드릴게요. 시청자 망고미 이모티콘 받으세요. 적자 방송은 아니고 매일매일 키기 때문에 그나마 흑자를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목표가 있어요. 좀 비싸요. 근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지금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4월 달에 예, 구매하러 갈 거예요. 결제하러. 그게 뭐냐면요. 바이크는 아니죠? 닥치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유튜브에서 시청료 내려왔습니다. 오슈 재밌네요. 아유 우리 오늘 월먹지님 1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또 나이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크 중 가장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를 이제 구매할 거예요. 요거를 예. 정말 이쁘죠. 생긴 거 너무 이쁘죠. 예. 아이고 200개 감사합니다. 3323님 또 200개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요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4월달 살 거예요. 에, 아 우리 3323님께서도 300개 또 고맙습니다. 3323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 요거 살 거예요. 요거 아주 세끈하고 섹시하게 잘 빠진 요 놈을 4월 달에 결제하러 갈 겁니다. 예. 이름이 뭔가요? 바이크 얘기 그만할게요. 이제 바이크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냥 내 목표만 말씀드리고 예. 바이크 얘기 꺼내지 맙시다. 예. 그게 풍막 채팅 풍막이거든요. 풍막 얘기 곰돌이 말할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 오히려 좋아. 곰돌이 드릴게요. 이모티콘 싹 받으세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아프리카를 봤는데 아프리카 생태계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존나 기형적으로도 변하고 있어요. 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문제점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방송에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형적인 어떤 그런 시청자 구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머리만 있고 꼬리 머리랑 꼬리만 있지 몸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머리는 있고 몸통 이제 중간에 연결 부분 이제 어떤 생태계에 있어서도 모래시계 모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가운데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뒤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예, 몸통이 없다. 머리랑 꼬리만 있지 몸통이 없어서 그 생태계가 약간 이상하다, 기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더 심심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그 TV로 봐서 그런가? 저희 집 TV에 또 아프리카 어플 깔아갖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그냥 들어간 것도 사실은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예. 잘못 눌러가지고 낮에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그 배달 음식 시켜 먹었거든요. 예. 배달을 88,000원짜리 시켰어요. 뭐 시켰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먹으려고 이제 딱 보는데 잘못 눌러갖고 리모컨으로 아프리카 어플을 실행했는데 야 이제 진짜 기형적이더라고. 뭐냐면은 뭐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 이제 그 캠 방송이 이제 뭐 4,000명 뭐 6,000명 이런데 이제 그 3등이 1 그러니까 1등이 6,000명, 2등이 4,000명, 3등이 500명이야.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일이야? 예,
희한하더라고. 그 시청자 그 분포도라고 해야 되나?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야, 되게 더 심해졌네. 이런 생각을 했어. 인재가 없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시청자 파이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자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섹스하러 왔습니다. 자리할게요. 네. 아, 우리 맹금류 100개 너무 고맙고. 어서와 맹금류. 맹금류나 트릉이나 이런 친구들은 진짜 개근상 좀 줘야겠다. 너는 진짜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야. 항상 불만 없고 언제나 내 편이잖아. 내가 개짓거리를 해도 너네가 내 편이라서 너무 너무 고마워. 넷플릭스에서 뉴뉴TV로 바꾸고 시청료 낼게요. 아, 넷플릭스에 결제할 돈을 안 쓰고 코트 방송에 별풍선 쏜다. 뉴뉴TV를 본다. 아. 말만 하지 말고 내놔라 둥땡아. 고마워. 우리 트릉이랑 우리 자라맘 100개씩 고맙다. 그래, 충신이네. 눈팀 못 참지. 어제 개꿀잼이었다는데 못 봐서 아쉽다고. 풀영상 채널 있잖아요. 홍수아님은 꿀잼을 놓치시네. 내가 방송 걸렀던 날이 그날이 꿀잼 방송이었다니. 풀영상 오늘도 올라오나요? 장거리 운전하면서 보고 싶어서요. 예. 뭐 매일같이 풀영상 올라가죠. 불미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면은 올라갑니다. 풀영상은. 예. 아, 나 왜 이렇게 과일이 먹고 싶지? 오렌지 존나 땡기네. 오렌지랑 메론 같은 거. 바로 시킬게요. 어, 돼? 오렌지를 시킬 수 있어? 요즘 과일 잘 나오더라고. 확인해볼게. 오렌지는 뭐 좀 깎아주는 기계 같은 거 없냐? 오렌지가 귤처럼 잘 껍데기가 벗겨지는 걸 누군가가 개발하면은 대박 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귤보다도 귤, 천혜향, 뭐 레드향, 뭐 각종 향, 뭐 제주 감귤 다 필요 없고 오렌지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예, 오렌지. 오렌지는 하나 먹으려면은 어우 막 손하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예, 손에 오렌지 냄새 배갖고 손톱에 다 끼잖아요. 그 오렌지는 좀 잘 깔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나? 아, 막. 예. 오렌지 칼이 따로 있다고? 진짜? 오렌지 칼이 뭐야? 이런 거는 유튜브에 검색해. 오렌지 칼. 어, 이게 오렌지 칼이야.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는 아닌데? 한국인이 싫어하는 속도인데 이거? 잡음이 씨발 정국씨.
아, 김정국 씨. 아, 진짜 비추말 없네. 예. 는 장난이고. 예. 좋아요 눌러 드렸습니다. 예. 아, 오렌지 까기 힘드네. 물이나 먹자. 아 저거 저 이온 음료 좀 주라. 예. 이온 음료 다 먹었니? 아니요, 핫박스 있습니다. 어, 괜찮더라. 요즘 그리고 좀 떠오르는 화두가 또 이렇게 설탕 말고 스테비아라든지 설탕의 대체 원료들 중에서 이름이 뭐였던데 뭐 세 글자로 뭐 있었는데 걔는 먹으면은 뭐 난리 난다더만요. 설탕만큼 이렇게 당 수치가 확 올라오게 되는 안 좋은 감미료라고 들었는데. 예. 걔는 당이 0g입니다. 아니 사카린 아니고요. 요즘 제로가 유행이잖아요. 음료에는 별로 안 들어간대요. 음료에는 안 들어가는데 과자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간대요. 예. 과자에 좀 들어간대요. 사실 과자에. 모르겠어요. 뭐 이름이 뭐였더라? 뭐 있었는데. 아, 웅진 이온 더 핏이라고요. 요거. 근데 요거 다 먹고 이제 안 먹으려고요. 예. 왜냐면 지금 이거 한 박스 먹으면서 느낀 거. 이 음료는 나중에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음료 약간 리뷰 같은 거. 얘는 걸레밥물 이라는 설명이 맞는 것 같아. 걸레밥물. 네. 단맛이 굉장히 좀 인위적인 단맛. 네. 되게 밍밍하고 애매한 느낌. 당이 0g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아, 당이 없어. 아, 그러니까 당이 없는 거 알아. 제로라는 거 나도 안다고. 밍밍하다고. 근데 맛이 임마. 다른 건 제로여도 당이 들어있어요, 형님. 그 제로란 뜻은 당이 제로가 아니라 칼로리가 제로란 뜻이. 저기요. 예. 방구석 영양학 학사님. 아니 형이 당 0g으로 시키라 그랬어요. 당뇨 때문에. 예. 그래서 그 0칼로리가 당이 없는 거 아니야? 달라요. 당이 들어있어도 0칼로리인 제품이 있어요. 당이 있는데 0칼로리거나 그냥 당이 아예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다르죠. 영양 성분인데 그 성분을 다 합쳐가지고 나는 당이 칼로리인데? 당이 칼로리 아니야? 제로 콜라에도 당 들어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착한 당이거나 나쁜 당이거나.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세 글자 그 뭐 멜로 시작하는 거 그거? 그게 아마 나쁜 당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과자에 많이 들어가는 거. 착한 당은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착한 당이라고 하더라고. 이 제품은 나트륨만 들어 있어요. 나트륨만. 아, 말티툴. 맞아요. 말티툴. 말티툴 그게 이제 그 제로칼로리라고 되어 있는, 아 제로칼로리 말고 이제 뭐 당이 아예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자 같은 류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음료에는 그 말티툴을 안 쓴대요. 말티툴 자체가
약간 굉장히 저가형 대체 당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먹는 거 보고 똑같은 거 시켰어요? 음료 와서 먹어봤는데 돈 버린 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맛이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딱 내 느낌에 리뷰를 하자면 약간 그 코트야 어제 덕분에 너무 잘 봐서 야무지더라 노력하는 코트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걸레 빤물에 가깝다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먹은 음식이 바로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고파가지고 깼어요 원래 제가 이제 방종하고 나면은 극한의 피로도가 몰려오면서 이제 사실 커피 마셔도 제가 카페인이 중독돼서 그런지 커피 한 잔 한두 잔으로는 이제 뭐 확 올라오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도 약간 좀 눈이 침침하게 살짝 그런 정도인데 어쨌건 그렇다고 뭐 버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커피도 이제 하도 많이 마셔갖고 커피를 안 버텨져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방종하면은 안방에 딱 들어가고 바로 잡니다 진짜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 예. 부러우시죠? 불면증 있으신 분들 예. 매트리스가 중요합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선 그 빠른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매트리스와 암막 커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바로 자요 바로 자고 진짜 귀신같이 막 2시 막 3시 이럴 때 일어나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밥을 시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번에 약간 열받아갖고 그냥 안 시키고 라면 끓여 먹고 잔 적 있었거든요 휴방일 때 그 메뉴가 뭐였냐면은 뭉튀기에요 뭉튀기 예. 뭉튀기라고 있는데 이제 뭐 아실 거예요 뭉튀기에다가 육회 뭉튀기 그리고 이제 등골 해가지고 가격대가 오도방구 항실 조심하세요 아이고 우리 윤땜빵님께서 4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땜빵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땜빵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육회나 뭉튀기 뭐 이렇게 육사시미 파는 곳은 많은데 제대로 된 그 육사시미랑 뭉튀기랑은 좀 달라요 예, 결이 다릅니다 이제 육사시미는 이제 같은 이제 그 소 우둔살을 쓰는데 그냥 결대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은 예, 그 지방질들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 조직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살점들이 육사심이고요. 뭉튀기 같은 경우는 그 지방질을 하나하나 싹 다 칼로 후벼 파갖고 막 이렇게 제거한 게 육사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뭉튀기에 뭉튀기는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보랏빛 약간 느낌 날 정도로 요런 빛깔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육사심이랑 뭉튀기랑 같은 이름이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달로 시켜 먹는 육사시미는 요런 퀄리티가 안 나오죠. 요 색깔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 이제 진짜 리얼 찐 뭉튀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달로 시켜 먹는 육사시미는 뭉튀기라고 검색 말고 육사시미 이렇게 쳐도 뭉튀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육사시미는 네, 요런 느낌의 육사시미죠. 요런 느낌들이 이제 육사시미라고 하는 거죠. 예. 뭐 부르는 이름은 같지만 뭉튀기라고 하고 시켰는데 사실 요런 퀄리티들이 나오면은 맛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씹다 보면은 이게 좀 지방질은 질겨갖고 예 이렇게
좀 이물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뭉티기는 진짜 달라요. 완전 보랏빛. 요 얘네들이 이제 진짜 뭉티기. 지방질이 아예 없는 거. 근데 요렇게 하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요만한 고기 칼로 그 지방질을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살 그 자체로 놔두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진짜 뭉티기인데 전에 이제 휴방했던 날에 이제 배달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와, 뭉티기가 가격이 너무 사악한 거예요. 뭐 200g에 막 4만 원? 뭐 170g에 막 4만 원, 4만 4천 원 막 이래 버려요. 예. 네. 300g에 6만 6천 원 막 이래 버려요. 너무 비싸. 진짜 제대로 한다고. 근데 가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호명은 안 밝힐 테지만 저희 가게는 정말 전국에서 자신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예. 정말 대구 현지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 한번 시켜보면은 이 가격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을 싹 다 담았어요. 8만 8천 원이야. 뭐 거의 뭐 10만 원에 가깝게 가격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시키려다가 아 씨발 한 끼에 이거 먹고 나면 현타 좋아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집 라면이나 먹자.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오늘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게 억울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돈 벌어서 뭐 할래 태훈아. 스스로 막 고민했죠. 돈 그렇게 어제 아끼고 100만 원 줄 거 10만 원 주고 돈 굳었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추접스럽고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돈 몇 푼에 정말 이렇게 아득바득 사는 이유가 뭐냐 윤태호. 스스로 생각했죠. 형님 조심스레 귓뷰를 바래봐도 될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고민을 하다가 어제래. 예. 아까 이제 낮에 일어나갖고 시켰습니다. 8만 8천 원어치. 그래가지고 뭉티기랑 거기 이제 뭐 새롭게 그 육회도 이렇게 깍두기 육회라 그래갖고 깍둑썰기로 되어 있는 이제 육회 이렇게 조금 그거 시키고 이제 따로 시켰던 게 조금 색달랐던 게 태어나 처음 먹어봤어요. 예. 소 등골. 예. 소 등골이라고 해요. 등골. 예. 소 등골인데 생긴 게 좀 징그럽게 생겼더라고요. 예. 요거 좀 약간 전문점에서만 드실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소 등골이에요. 소 등골. 오늘 처음 먹었어요. 네. 내가 소 등골이라는 걸 먹어봤었나 했는데 진짜 안 먹어봤더라고. 생긴 게 존나 징그럽게 생겼는데 아 먹어볼까? 그리고 한정으로 DWW 버킨 디스거스팅. 예, 아 다미아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시켜서 먹었죠. 예, 요거 이제 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정 판매라고 딱 재어 있길래 아 그래 뭐 기왕 생으로 즐기는 거 야무지게 한번 즐겨봐야지 해가지고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시켜갖고 먹었어요. 딱 저렇게 참기름 뿌려갖고 예, 깨 이렇게 뿌리고 예, 약간의 어떤 소금기 있는 느낌으로 해갖고 와가지고 먹었습니다. 아 존나 맛있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예, 소 등골.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무향무취예요. 생긴 거는 되게 뭔가 녹진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아귀 간 같은 그런 녹진함이 좀 있으면서 무향무취에다가 되게 부드럽고 되게 특이한 식감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소 등골을. 네. 맛있더라고. 만 원밖에 안 해서 더 좋았어. 방송 켜고 먹지. 아 근데 또 그거 시켰다고 방송 켜갖고 또 그렇죠. 이렇게 먹었나. 또 쇼츠. 저 진성꽃박의 쇼츠총. 등골을 참기름소스 많이 들기름소스에 먹어달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네, 생으로 먹는 거예요. 뭐 익혀서도 먹는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생으로 먹어보니까 어우 맛있더라고요. 소 등골 처음 먹어봤습니다. 아니 뭐 랄프랑 같이 먹고 싶어도 랄프가 10시에 일어나요. 예. 네. 랄프도 자러 가면은 자기 방에서 저녁 10시 전에는 밖에 안 나와요. 예. 네. 방에 또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도 하나 놔둬서 그런지 방에서 아예 안 나와. 나오질 않아. 어. 동굴에 있어, 동굴에. 예. 네. 오래 잤습니다. 둘 다 서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채팅은 재미도 없고 불쾌감을 주면서 눈살 찌푸려집니다. 구운님, 이 녀석 엄마 등골 빨아먹더니 이제 소 등골까지 빨아먹어? 웃기려고 하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병신 새끼야. 예. 자, 디아블로 3. 아, 디아블로 4네요. 예. 바로 구매할게요. 이거 진짜 구매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18일부터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죠. 베타 18일, 20일. 얼리 액세스 같은 경우는 18일에서 20일까지 이제 하는 사람들은 예약 구매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18일 새벽 1시거든요. 아, 내일 방송 중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고를 해야죠. 그냥 일반판으로 살게요. 일반판으로. 코트야, 예약 구매하면 내일 할 수 있는 거야? 아, 너무 비싸다. 얼마예요? 아, 그냥 일반판도 84,500원이야. 미친 씨발. 바로 안 살게. 코트야, 왜 사? 선물 받았잖아. 무슨 선물을 받아? 디아블로4를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는 거야? 해리포터랑 헷갈린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나한테 선물해줘? 선물해준다면은 정말 최고의 선물일 것 같은데. 아니야, 디아블로 선물 못 받았어. 그냥 저 해리포터 선물 받았지. 네. 선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게임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예, 진짜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예, 디아블로 좀 하게. 방송 자주 해드릴게요. 다 같이 펀딩으로 디아블로 좀 사주세요. 사줘. 그러네, 내가 오늘 뭉티기랑 육회랑 등골 안 먹었으면은 디아블로 하나 사는 건데. 에이. 뭐 왔어? 과일. 와, 과일을 또 시켰어? 이야, 되게 빨리 오네, 배달이. 오늘은 좀 약간 밥 먹지 말고 과일 같은 거 좀 상큼한 거 좀 먹읍시다. 예. 이거 완전 팬들한테 디아블로 삥 뜯다가 논란된 유키스네 완전. 근데 그들은 이렇게 SNS 같은 걸로 와, 갖고 싶다 이러면서 막 되게 여자어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바로 남자어 할게요.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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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어잉. 응, 네, 사줘. 조카라고 채팅 못 사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조카라고 채팅 치면 바로 블랙할게요.
코트야. 아니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아이 너 좀 개서 좀 그만하고 품 좀 쏴. 디아블로 좀 사줘. 네. 얼티밋 에디션이면 정말 야무지겠다. 너무 비싸다 근데 13만 4천 원 미친 거 아니야? 더럽게 비싸네.